네, 피플인사이드 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듣는 두 번째 순서. 오늘은 김종식 민주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비후보 등록 바로 전까지 광주경제부시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목포시장에 출마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우리 목포 시민들은 행정을 제대로 할 줄 아는 행정 전문가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포 민주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러 가지 역선택 공작과 가진 조작된 허위 유언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가 목포시장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도 우리 목포 시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목포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제1의 도시였는데 근데 지금은 GRDP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5위 도시, 개인소득으로 보면 놀랍게도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심각한 경제 위기입니다. 저는 행정 전문가로서 또 경제 전문가로서 이러한 위기에 빠진 침체에 늪에 빠진 목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네. 네. 목포시장 선거는 이 박홍률 민주평화당 후보와 사실상 이강 구도로 압축되는 느낌인데요. 어떤 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고 현재를 보면은 미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과거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보면은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해나갈 것인가 시정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평생을 행정을 해온 행정 전문가, 정책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인물론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할 걸로 보고 저는 정책개발 전문가답게 정책으로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리 시민들과 호소해서 선거제를 치르고자 합니다. 네. 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후보께서 케이블카 유치 건설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골치 아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흔히 케이블카가 우리 관광의 만능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케이블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 관광지에 있는 케이블카는 관광지 구경 왔다가 케이블카를 타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잘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약 40개 케이블카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흑자내는 케이블카는 설악산, 부산, 통영, 여수 한 4개 정도입니다. 우리 이 목포의 지금 케이블카는 관광객이 안 오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도시설로 관광시설로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케이블카는 처음에 케이블카 운영하면은 한 1년, 1년 반은 이제 목포 주변 사람들이 타러올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케이블카 타러 온 사람이 없으면은 케이블카가 운행 정지, 적자 운영,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놓기 전에 많은 관광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오도록 해서 케이블카가 만들어져야 이선수처럼 잘 되는데 네.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향후 시장은 이 케이블카 정상 운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저 역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케이블카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흉물로 남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이 목포가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목포는 앞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한 해양 레저 스포츠 하기 아주
적지입니다. 또 이 해양 레저 스포츠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마리나 요트 사업도 우리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미래 각광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외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최근에 마리나 요트 보트 이 증가수를 보면 5년 동안에 약 한 2.5배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추세에 맞춰서 목표의 강점을 살려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상당히 육성을 해야 되겠고 이 해양 레저 스포츠는 산업과 교육 훈련 두 가지 방향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산업적으로는 장비 이런 생산 제조업체 네. 또 훈련 쪽으로는 이런 어떤 그 해양 레저 스포츠 전문 학교 설립 내지는 해양 훈련 센터 막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우리 목포 환경 여건에 맞게 중심 관광 산업을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관광 산업에 이어서 질문 드리면요. 지난해 전남 지역 관광객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여수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서부권보다는 조금 우세한데요. 목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 이런 두 가지 분야에서 동부권 축은 그런 대로 잘 나가는데 네.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축이 한 축이 상당히 지금 가라앉는 추세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는 전라남도에서 관광과장을 했고 네. 그동안에 많은 이제 관광사업 일을만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과 병행해서 제가 구상하고 제가 도에서 관광과장 할 때도 구상했던 소위 말한 크루즈 산업입니다. 네. 3단계 크루즈 산업을 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목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이 대단히 이 잠재력이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달산을 사계절 꽃피는 산으로 만들고 그 밑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 자산들 또 그 앞에 있는 사막도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 음식 이런 것들을 목포다운 특색을 살린 매력을 살린 관광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부도심도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청산도를 우리나라의 대표 세계적인 슬로시티로 만들었듯이 목포 앞바다에 있는 몇 개 섬, 외달도, 열도, 달리도, 고아도 이런 섬들을 묶어서 또 다른 우리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평화광장에서 우리 해양대학교까지 이르는 30리 길에 네. 바닷길 힐링 산책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머무르러 가는 우리 목포 관광 도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된 장점을 내세운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네. 평생을 행정을 해왔습니다. 평생을 정책 개발을 해왔습니다. 좋은 정책, 새로운 정책, 남이 하지 않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을 전국의 최초의 빚없는 자치단체로 만들었고 완도군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하면서는 150만 우리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치열하게 준비도 해봤습니다. 네. 저의 이러한 풍부한 경험, 경륜, 또 강력한 추진력,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정계, 학계 많은 인력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네. 우리 어려운 목포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각오 한 말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 목포가 변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정부가 있을 때 당당한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정부와 함께 어려운 목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정치 1번지 목포를 경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경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네. 굳은 각오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종식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